아, 박사님. 네. 지금 뭐 세상이 너무 막 정신없이 굴러가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네. 아니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급한 조정인가 싶었는데 또 2월 첫날 또 이렇게 지난주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또 근데 지금 한 며칠째 네. 계속해서 지금 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금 게임스탑인데요. 네. 네. 지금 이거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아 근데요 게임스탑의 그 사태를 우리 사태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 네. 게임스탑 사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공매도가 많은 네.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주가가 급등하자 헤지 펀드가 손실을 본 사건. 이게 그게 표면적인 현상이죠. 현상.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해석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매도 많은 주식을 할 건 이제 헤지 펀드가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손실 보존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장에다 팔아 갖고 지수가 빠진 사태.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피해자는 개미들이다 이거죠. 이제 뭐 쇼트 스퀴즈 하고 뭐 이제 숏으로 친 거 다 뭐 손실 보전하고 마진 콜 나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다른 주식을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증시 전체가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현상. 네. 거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게임스탑의 이 사태를 정의하는 이 폭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쫙 들어갔다가 거기서 헤지펀드가 손해 본 걸로 끝나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전체 증시까지 다 흔들렸다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 갖고 금융의 민주화다. 네. 그다음에 뭐 권력의 이동이다. 앙시한 레짐이 지금 뭐 붕괴됐다. 그다음에 드디어 개미들이 독립 선언을 했다. 그러나 결국 지금 오늘 장에서 전체 큰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개미들은 잃었어요. 여기 게임스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땄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오롯이 개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시사점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를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기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증시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손해는 제가 보기에 오롯이 개미들이 다시 얹고 있다. 요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헤지펀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자, 이 게임스탑이라는 데가 사실 여기 이제 공매도 들어갈 때 시총이 한 500억도 안 됐어요. 우리 돈으로 500억? 네, 500억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여기에 500억 이제 하니까 이거 뭐 크죠? 네. 잠깐 보는데 아이 뭐 개미들이 들어봐야 얼마 들어오겠어. 근데 만약에 예. 넷플릭스였으면 263조거든요 시총이. 넷플릭스에서는 개미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못 미치죠. 그러니까 요번에 뭐 우연치 않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게임스탑이라는 시총이 작은 거를 건드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쭉 들어온 거죠. 그래서 쭉 들어오면서 이런 사태들을 지금 뭐 개인들이 이제 합쳐질 수 있는 지금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네, 되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2011년대 월가를 점령하라 이 울분이 지금 이 평균 연령 30대 주 투자자들한테는 뇌리에 박혀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아닙니까?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엄마 아버지가 학비 대느라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에서 울분이 있었거든 말이에요. 그런 울분들을 상세히 못 본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140% 공매도를 한 전체 물량이 나오니까 아 이거 아니다 치고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헤지펀드들도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래갖고 곁을 준 거죠. 아니 어떻게 공매도를 전체 물량의 140%를 칩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뭐 크게 뭐 개미들이 뭐 크게는 얼마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나 집단지성으로 들어가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총이 작은데 넷플릭스나 뭐 애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먹힌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또 이 뭐 토론하는 장이 열리고 이런 새로운 부분들이 갔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개미들이 뭐 자본을 거대 자본을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이기는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이게 정석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손해 본 사건 거기까지만 해석하시면 아 이거 뭐 대단한 걸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쇼스퀴즈 나오고 또 마진콜 나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전체 시장이 흔들리면서 전체 개미들한테는 피해가 간 사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스탁만이 아니라 이제 이 공매도를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다가 이렇게 좀 꼬인 거는 여러 종목이 되는데 뭐 AMC 같은 극장 그렇죠. 체인 등등이 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굵직한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들의 어떤 그 결집된 힘이 헤지펀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건데 아니 금융공학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네. 유통주식 수의 뭐 120%인가 140%인가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쳤다니까. 아이고 뭐 말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아예 대놓고 광고하면서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참 그러면 알아서들 장이 무너져주고 하니까 그런 했는데 아닌 말로 뭔 놈의 생산성이 있습니까? 부가가치 창출이 있습니까? 돈 넣고 돈 먹기 판인데. 그럼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태에서 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미 의회에서 청문회도 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무슨 뭐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서면 기자들 질문이 이거 이번 게임스탑 사태 등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어지간히도 개인 투자자들 갖다 위해주는 척하던 로빈후드가 거래를 갖다가 제안했단 말입니다. 뭐. 세상 좋아졌다가 쟤들은 뭐 먹고 사나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매수 주문 자체를 갖다 막았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플랫폼 기업의 어떤 그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할 영역을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뭐 진짜 자기네들 이 주식시장에서 기득권에 대항하는 그런 했는데 네. 진짜 기득권에게 혜택을 주고 예. 이런 뭐 자기네들의 주 뭐 상대자인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걸 막아놓은 상태죠. 자 여기가 어떻게 되면 지난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지금 1,500만 명 지금 뭐 이 가입자가 들어왔어요. 평균 연령 31세고. 1,500만 명요? 예, 1,500명이요 지금 가입자가. 근데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요. 무료잖아요, 지금. 네, 네. 1,500만 명. 그 대신 1,500만 명이 매일 매수 주문 내고 매도 주문 낼 거 아니에요. 네. 그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누구죠? 월가에 그 월가에는 기관 또는 헤지펀드 이런 애들. 빈도 매매자한테 파는데 이거를 투자자 주문 정보 판매라 그러거든요. 네. PFOF라고. 이거를 사는 사람이라면 기관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열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득권한테 지금 뭐 이거를 초기에 어떤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예. 이 기득권한테 지금 해주니까 이 지금 뭐 진짜 이건 배신이죠. 배신. 배신 때린 거단 말이죠. 배신뿐만 아니라 이건 좀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소송이 제기된다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네. 진짜로 이 사람들 개인이 투자자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물론 자기네들이 뭐 예치금이 지금 올라가서 했다 그러지만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러면 막았어야 되는데 네. 공정하지가 못하죠. 정의롭지가 못하고 네. 평등하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에 대한 지금 이 의구심들이 굉장히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행동이 갈 때까지 특정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지금 네. 공매도 팍 들어오니까 그 정보를 공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로빈후드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공동적으로 이제 행동을 같이 하는 부분들에 어떤 연계고리는 만들어줬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의 고유 권한인 투자 행위를 제한한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저 국회 청문회 가서도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되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로빈후 말고도 다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운영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SEC에서 제한 규정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나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요. 네. 아주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 예.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아주 치열하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느 거 모든 거 지금 예. 경기 부양책 뭐 가냐마냐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을 하나로 만든 사건이 됐어요. 이분이 게임. 그리고 아니 이제 바이든 청와대 백악관의 입장은 뭐냐면 이거를 잘 이 처리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말한 합치에 굉장히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협치? 예.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도전 과제예요. 네. 뭐 지금까지 쭉 자기네 하고 싶은 말을 쫙 했지만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딱 이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같은 생각을 해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시장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주가들은 항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하고 뭐 기업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하고 시장의 주식은 완전히 괴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뭐 등등 골치 아프지만 아 어떤 바이든 입장에서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뭐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호재이긴 합니다. 기회는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뭐 생겼다. 그런데 지금 또 들리는 야, 얘기는 네. 뭐 시트론 리서치 같은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걔들이 무슨 리서치하니까 무슨 리서치만 하는 회사 같습니다만 전에 그 니콜라 수소차 사기 처먹던 걔들 혼낸 애들도 힌덴버그 리서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사 이름 이제 리서치가 이제 공매도 안 하고 바로 나온다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다시는 네. 뭐 공매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근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뭐 거기랑 멜번 캐피탈하고 지금 멜번 뭐 캐피탈. 거기는 뭐 100% 나고 여기는 뭐 반타작 뭐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 꼭대기는 시타델이라고 있는 것던데. 거기는 이제 투자자죠. 걔네들이 뭐 이제 시켰고 시타델이 어디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냐면 로빈훗하고 영향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예, 여기가 이렇게 해서 뭐 진짜 손해를 엄청 봤잖아요. 지금 네. 자산의 반을 지금 없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그 사이에 예. 새로운 공매도 치는 놈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치킨 게임이 된 게 공매도 치는 애들은 친구들은 그 세력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이번에 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전통적인 그 강자였던 금융시장의 강자였던 헤지펀드들이 이번에 한번 골탕을 먹었는데 먹고, 뭐 예. 파산 위기 우는 하는 정도로 예. 왔지만. 그러나 이 가격이 펀더멘털을 반영했을 때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떨어진다. 그러면 버티겠다는 것이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팔고 무조건 사자 보면, 하는 건데 예. 이거 진짜 이거 치킨 게임이거든요. 치킨 게임인데 점점 더 불리한 거는 누구죠? 개인 투자자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짜로 200억, 300억 시총할 때랑 지금 벌써 5조까지 늘어난 시총하고 이제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본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야, 1열에 있던 소총수들이 전멸했어. 2열에서 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물량으로, 아니, 여기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놓고 돈 먹긴데. 여기 이제 1선에서 딱 이제 저쪽을 좀 쳐준 거예요. 그래갖고 시총이 쭉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아니, 개미들이 지금, 예, 게임스탑 살라 그러면은 지난 때보다 2000%를 더 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멜빈 캐피탈이나 리서치가 거기서 손해를 본 것까지만 보면 아 이거 그렇겠구나. 아 이거 개인이 승리한 거구나. 그러나 그 이후에 나왔던 마진콜이라 해서 자기네들 주식 팔고 뭐 해서 시장이 빠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개인들이 과연 이겼을까?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이게 진짜 누가 오래 버티냐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야, 우리 저 이번에 이렇게 공매도 개인들이 이겼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따라해보자 이랬는데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로 주식은 회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장에서 가장 나쁜 악재 중에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에서 누가 더 세밀하게 버티고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있느냐 이 싸움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너무 미화해서 금융의 민주화니 무슨 권력의 이도니 앙시앙 레짐이 무너졌느니 이제 이 뭐 자본주의 시장의 주인이 누군가 이걸로 우리가 자꾸만 가면은 이거는 또 크게 뭐 좀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구만요. 네. 안 그러면은 전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뭐 시장의 주인이 바뀌었고 금융민주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박사님 시각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나중에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왜 일론 머스크가 네.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자주 언급되죠? 일론 머스크 별명이 생겼어요. 뭐죠? 파파 머스크. 그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안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해주는 아빠라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네. 일론 머스크는 파파예요? 네, 엉클 머스크도 아니에요. 파파 머스크예요 지금. 그래서 이 끌고 나가는데 머스크가 뭐 한마디만은 쭉쭉 쫓아오고 네. 게임 스톰크 뭐 해갖고 거기다 뭐 더 사라 뭐 그러는데 그 쭉쭉쭉 따라오고 최근에 또 살짝 흘렸더라고 자기가 비트코인 사라고 뭐 등등. 예. 그래서 파파 머스크가 됐는데 야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거 뭐를 반대한다고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뭐 뱀나라 배나라 이거요 진짜로 법외를 굉장히 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요 주가 조작이에요. 왜 자기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끌고 다닙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시장에 맡겨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뭐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이 끌고 나가는데 어떤 향도가 앞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부분들은 좋았으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야 이거 뭐 파파 머스크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SEC에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청문회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100% 청문회 나가야 됩니다. 네가 어떤 의도도 없이 이걸 얘기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굉장히 이 귀가 얇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파파 머스크가 야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건 내가 그게 참 굉장히 감정적인 거거든요. 요번에 이 사태가 나고서 가장 많이 회자된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나온 걸로 해서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뭐냐면요. 분노예요. 분노. 2008년도부터 했던 분노가 결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많이 뭐 오랫동안 해보셔서 알지만 분노로 일으킨 장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항상 굴곡을 맡기지. 아니 이거는 진짜 정보하고 분석하고가 기본이 돼서 아주 냉철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노가 기반이 됐다는 것이 사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빠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시장 주가하고 지금 완전히 괴리되는 현상. 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또 왜곡되고 또 폭락이 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의 가치로 회귀하는 부분들로 정부가 이제 끌고 나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아까도 조금 뭐 시총이 작은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라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게임스탑이 뭐 겉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증시를 뒤흔들 트리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하는 모멘텀은 실적과 정보와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안정화가 됐을 때 뒤를 돌아보고 분명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에는 굉장히 어떤 방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기는 맞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월가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증시에서 공배도라는 이게 없어지진 않겠죠? 아니 없어지진 않죠.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거 봐라 공매도 이제 영구 폐지하자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 순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공매도 순기능 어디 가서 얘기하면 욕만 먹습니다. 저 뭐 댓글 이만큼 그런데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 배운 걸 보면 네. 변동성을 완화해 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네,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거 얘기하면 이제 도배합니다. 저 죽일 놈 살리고. 네. 근데 요번에 보니까 공매도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역기능, 순기능인 줄 알았는데 역기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인 보완성이 없이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고요. 해외에서 헤지펀드들이 이제 뭐 달러값 짓고 이러면은 약세로 가면 다 뭐 우리 쪽으로 와서 지금 또 한번 농탕질을 치고 갈 텐데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 진짜로 개미가 헤지펀드를 이겼다는 것까지만 보는 시각보다는 증시가 교란됐다는 것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그렇다고 해서 이 단지 이번에 이 공매도가 쇼스퀴즈에 내몰렸던 이 사태 그 뭐 잔잔한 종목들 한 채 10개가 안 되는 그 종목들에 대한 이게 좀 꼬였다고 해서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빠졌다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 아닙니까? 확대 해석이 됐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뭐 악재 중에 뭐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가 사실 제가 분석하기는 호재가 정점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게 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그거를 잡아주는 부분,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뭐 금리 안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소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던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꽃길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이 세팅이 뭐냐면 내일도 주가는 오를 거야거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팅을 이제 뭐 사실은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내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내리막 오르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걸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하여튼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죠. 펀더멘털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정보와 분석으로 가야지 어떤 쏠림 영상으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지금은 뭐 게임스탑에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번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개미 투자들이 박수 보낼 일은 아니다 이거죠. 오롯이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좀 박사님 보시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해넘기가 연초부터 좀 예사롭지 않게 좀 크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증시뿐만 아니라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금은 귀금속 시장에서도 은 쪽에다가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또 눌러대고 있으니 여기서도 한번 쇼스퀴즈 한번 내자 해갖고 지금 한 며칠 또 저 요즘 그 월스트리트배츠 들어가서 들다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은을 또 한번 공략하자 이래가지고 한 며칠 지금 6, 7%씩만 오르거든요. 어쨌든 순환매 장세는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대형주에서 뭐 기술주로 가서 성장주로 가서 지금 도는 것들은 계속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그 개념 하에 뭐였냐면 예. 이제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이 장이 왔어요. 이 호재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애플하고 뭐 저기 페이스북이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2%씩 빠지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은 지금 호재에는 반응을 안 하고 조그만한 악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이 지금 온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저는 일단은 뭐 미국 전체 흐름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현금 뭐 물량을 뭐 보유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정을 얼만큼 간지는 모르지만 요 조정을 잘 견뎌서 다음 턴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 장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좀 눈길을 돌리셔가지고 금요일 날에 급락, 그리고 주말 딱 보내자마자 월요일 날 또 급등. 혹시 이 시장 흐름 보시면서 이렇게 박사님 무슨 뭐 느낌은? 지금 100% 이제 게임스탑의 영향이 지금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개미가 이겼어. 이제 개미의 대동단결 힘이 있는 것 같처럼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다 오롯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이런 시작하라. 예, 다시 시작하는 것은 펀더멘탈, 실적, 이것에 굉장히 눈길을 보내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순환매장세에 갈 때는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여기가 사실 아주 금쪽 같은 내새끼가 돼야 됩니다. 잉여 현금. 예, 잉여 현금이 많은 회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FCF,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뺄 돈이 많은 회사.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의 실적과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담을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회사들, 굉장히 뭐 한 10개 정도 우리나라 이제 뭐 객장에 가시면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이 올해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기 경제학을 갖다 쭉 하시는 분으로서 이번에도 결국 거리두기 이제 구정 설 연휴까지는 이제 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서서히 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극성스럽던 캘리포니아부터 선거 끝나니까 풀기 시작하는데 또 신기하게 확진자 수도 더 줄어요. 뭐 그런 데다가 유럽에서는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좀 봉쇄 조치, 락다운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그래 이런 것들 떠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갖다 계속 강화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풀면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신과 치료제 경로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보가 되는 순간 치고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요.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보다 좋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좋다. 예, 어떤 경제 당국, 그 경제를 다루는 세계 각 부처, 세계 각국에 있는 이 경제 담당자들은요, 사실 잠잘 때 웃으면서 잡니다. 뭘 해도 작년보다는 좋게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되는 나라, 그리고 미래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나라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OECD에서는 1등 하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배우는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제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자랑할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숫자상으로서 압박받는 경제 부채의 관료들은 이제 없어져 놓으니까 지금 막 뭐 치고 나가도 된다 뭐 등등을 하는데, 이 부분 진짜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국가로 가는 굉장히 길목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뭐 경험입니다만은 우리 삼촌 중에 고스톱 잘 치는 삼촌이 있어요. 네. 근데 10번 치면요 한 두 번밖에 못 먹어요. 이럴 때는 삼촌씩 이뤄지는데 딸 때는요 20점 30점 광고피가 다 씌워서 하거든요. 그게 경제입니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고요. 그 삼촌하고는 절대 화투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때 하고, 특히 요번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이제 어떤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거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10월달 신문의 헤드라인이 똑같아요. 자영업자 15만 줄어. 아니 그럼 작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아주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보편적으로 돈 나눠주면 안 되고요. 진짜 선별적으로 피해 부분들에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매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며칠 내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조건을 거셔야 돼요. 지금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공매도 운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잘못.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을 해달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 한 공매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렇게 다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야 분명히 거기까지 해석을 합니다. 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이겼어. 미국 봐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체 증시가 교란받은 부분들을 거기까지가 이번 사태의 정의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 또 당합니다. 우리 최영호 박사님의 오늘 일관된 메시지는 지금까지만의 흐름으로 봐서 개인 투자의 승리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보내드리기 전에 30초짜리. 예. 이제 다음 나오시면 진짜 소외해가 됩니다. 신축년에 다음 나오시면 이제 설 세고 나면 진짜 오리지널 소외해인데 이게 증시에서 말하는 불배의 소가 될까요? 아니면은 찝찝한 소가 될까요? 아 우리나라 축년마다 이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오염은 신축년은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 문제를 어떻게 국가에서 잘 갖고 가느냐가 진짜 고스톱 20점, 30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느든지 이게 근데 경제 순환론, 경기 순환론에 따라서 10년, 12년 동안에 항상 돌기는데 뭐 이게 꼭 신축년이라서 그런 뭐 어떤 미신적인 부분보다 이게 경기 순환설에 의해서 지금 올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국가를 보면 뭐 가계라든가 정부라든가 국가 다가 이게 부채가 뭐 절대 양으로는 적다고 그러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이게 무슨 완전히 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신축년이 오지 않고 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게임스탑 사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